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살짝 이야기 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요 그렇습니다.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 이번 주에 사실 2차 전지주가 많이 저 주가가 저 하락을 저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제 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박순혁 작가가 그 하나증권에서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관련된 보도도 아마 기사 보셨으면은 다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저 그걸 보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점이 이제 좀 주목이 되던데 이제 첫 번째로는 한 거기 모이신 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따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이제 그 박순혁 작가를 이제 초청을 해서 한 건데 어제 한 200명 넘게 이제 그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요. 기자들도 거기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 출입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하나증권에 고객 등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래가지고 사실은 절차가 되게 많은데도 기자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취재를 했고요. 그래서 한 200명 넘게 오는 걸 보면 아, 여전히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 저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또 이제 그 강연하시는 그 와중에 그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이제 그 주식 잔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좀 그걸 봤을 때 주목되는 거는 한 7월 말경에 그 저 박순혁 작가가 유튜브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본인의 잔고를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잔고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그 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이게 좀 이익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배터리 아저씨 조차도 지금의 이제 하락세인 국면에서 좀 주가 하락에 대한 것을 좀 피할 수 없었다.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요. 향후에는 좀 이런 추이가 어떻게 갈지 좀 그런 걸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2차 전지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 상황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0.56% 올라가지고요. 90만 4천 원에 이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그 이제 90만 원 깨졌던 게 이제 올라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나흘 만에 이제 그 반등일 정도로 그 며칠 새 이번 주에 꾸준히 좀 하락세가 이제 계속이 됐고요. 사실 요 추이를 쭉 보면은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3만 9천 원까지 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쭉 이번 달 들어가서는 그 13일, 이번 주 13일에 장중에 이제 그 80만 원 때까지 좀 밀리기도 좀 했습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이제 쭉 하락한 그 에코프로의 그 하락률을 보니까요. 한 28% 정도 돼가지고요. 꽤 많이 좀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고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그동안에 이만큼 한 150만 원 이상 가게 높인 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만큼 올라간 건데 이게 80만 원까지 거의 한 반토막 수준으로 됐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만큼 저 자산 손실을 본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 이 주가의 추이가 사실 좀 그 주목이 되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 가운데서 2차 전지가 꽤 많았다라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 2차 전지 하락으로 인해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을 입고 계신지 그 수치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7월에서 7월 3일에서 이제 9월 13일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순매수 상위 이제 그 12 종목 중 그 2차 전지 테마에 속하는 곳이 한 7곳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게 주가가 그만큼 빠지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만큼 많이 좀 요 주식을 좀 파는 건데요. 좀 한번 수치를 한번 보면은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이제 대장주로 떠오른 곳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한 5조 6천억 원
정도가 대하랬습니다. 상당한 액수고요. 그 2위는 잘 아시겠지만 또 양극재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저 있는 이제 LG 화학에서 한 9천억 이상 또 그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3위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꽤 괜찮게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엔 이제 좀 그 순위가 그 매수가 그 돌아 매수 대신 매도로 다시 이제 5천억 원 넘게 지금 빠지게 됐고요. 4위 같은 경우에는 LNF에서도 5천억 원 넘게 매도가 있었고 5위 이제 그 삼성 SDI의 경우에도 4천억 원 넘게 그리고 이제 저 10위 안에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그러니까 순매수액이 한 3,900억 원 정도로 한 그 일곱 번째로 순매수가 많았고요. 그 매도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쭉 이렇게 그 파란 게 한 2,912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요. 많이 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이제 10위가 많이 그래서 좀 그 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명 B2라고 하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결국에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수치가? 예, 지금 B2가 지금 상당한 좀 액수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주식 그 하락을 하는 와중에 좀 빚 내서 투자하는 경우에 그만큼 그 손실을 더 입게 되는 건데 금융투자협회의 경우에 그 13일 기준으로 해서 신용거래 융자 여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B2 지표로 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한 20조 그 4,594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만큼 좀 B2 규모가 좀 상당한 액수였고요 사실 내역별로 보면은 한 코스피의 이제 신용융자가 한 이제 10조 원 정도 이상 됐고요. 그리고 한 1조 이상 이렇게 좀 이렇게 불어난 그 수준이고요. 올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9조 정도를 해서 코스닥 융자도 한 올해 기준으로 하면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이제 뭐 2차 전지나 그런 쪽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B2가 늘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 20조 원도 상당한 액수인데 그 20조 원이라는 게 지난 4월 24일 날 그때 이제 그 주가 조작 이제 하한가 사태로 해가지고 그 주가가 빠지면서 그때 이제 신용융자가 그 규모가 20조 원 그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수치로 해서 4월, 5월 이렇게 쭉 계속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9월 달 되니까 20조 원이 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 하한가 사태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빚으로 줄이셨던 거를 그 전에 처럼 이제 다시 한번 좀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올해 여름 같은 상황도 보면은 뭐 2차 전지도 그랬지만요. 뭐 초전도체주도 그렇고요. 좀 맥신주 관련돼서도 좀 많이 또 그 테마주로 해가지고 그때 그 B2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막 오르다가 그 다음서부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도 좀 150만 원 이상 갔다가 이제 천천히 지금까지 이제 계속 좀 꺾여서 내려가는 그 분위기다 보니까 테마주에 계속 한번 돈이 물리신 분들이 계속 또 이번 테마주에는 또 이제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비출을 하면서 계속 좀 다시 하는 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점점 비추 전체적인 규모가 20조 원 넘게 지금 잘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외에도 테마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요소수 아니면 뭐 비료 관련돼서도 있었고 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가 상당히 맞아요. 이제 네.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테마주 중에도 뭐 바람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로봇주 같은 경우에 또 아니다라는 또 반론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사실 이제 IPO 이제 대어로 꼽히고 조단이 이제 기업 가치로 상당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상장을 하는 그런 곳에서 신데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해가지고요 육산 빌딩에서 해서 이제 직접 이제 가봤는데 아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표한테 류정원 대표한테 좀 물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수요 예측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신 게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게 이제 딱 워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탄탄한 뭐 기술력, 그리고 해외 뭐 42여 개국이
이상 또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매출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도 사실 이것처럼 탄탄하게 그렇게 이제 실적을 가진 그런 주식도 지금 로봇 관련주로 해서 좀 뜨는 상황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다른 뭐 국내 최초 로봇용 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그런 또 그 SPG라고 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쭉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신용융자가 이제 8월 달에는 한 133만 주 정도였다가 그 13일 기준에는 151만 주로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8월 달에는 한 26만 주. 그 정도였다가 좀 이달에는 한 39만 주로 좀 점점 좀 그 로봇 관련주의 신용융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B2도 있지만 사실 공매도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가 참 이제 뜨거운 이제 그 이슈이고,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 이제 부위원장도 관련된 브리핑을 할 때도 이제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엄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그 최근까지 그 8월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공매도 관련된 과징금 과태료가 100억 이상 좀 부과를 해서 가장 많이 또 부과한 또 수준이 돼서 제재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제재 수준도 강화하고 있지만 저 공매도의 그런 좀 규모나 그런 그 횟수나 그런 것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좀 데이터를 좀 이제 조사해 보니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테마주가 타깃으로, 공매도의 타깃으로 사실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1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코스닥 공매도 이제 잔고 기준으로 보면 이제 비중, 공매도 비중 상위에 그 2차 전지주가 되고 올랐는데요. 2차 전지 그 소재주인 이제 LNF가 전체 그 공매도 비중으로 보면은 한 2위 를 기록을 해서 상당한 액수로 됐고요. 또 대주 전자 재료, 거기도 이제 4위로 공매도 잔고 비중이 꽤 올라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액은요, 그 한 1조 한 5천억 원, 한 6천억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쭉 올라가지고요. 전체 상위 이제 50개 종목 중에 잔고 금액으로 하면은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지금 제일 많은 지금 그런 규모입니다. 비중은 좀 차이가 네. 있는데요. 그 정도로 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저 코스피의 경우에도 그 전해질 그 첨가제 업체 이제 후성의 경우에 공매도 잔고 비중이 좀 높았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좀 그 공매도 이제 잔고 비중이 이제 높은 종목일수록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주의하시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공매도 잔고가 유독 2차 전지 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매도는 이제 주가 하락을 이제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또 수익을 또 올리는 그런 투자 그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인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여름에나 이제 그 사이에 뭐 꽤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그 고평가됐다. 이제는 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좀 공매도가 좀 많이 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좀 주가적인 측면도 있지만 업황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공매도가 사실 이제 는다는 거는 늘수록 사실 2차 전지 업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 이제 상황을 같이 이제 좀 그 방증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상황도 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이번 주에 보면 미국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가 이제 뭐 예상치를 완전히 넘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확 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좀 고금리나 그런 좀 매크로 상황이 좀 그 투자하시는데 계속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죠. 좀 네. 전체적인 환경은 가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좀 업황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같은 이제 보조금 축소가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있었고요. 이제 보조금을 아예 이제 폐지하는 그런 이제 것도 이제 시행이 되고 이달부터 시행이 됐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그 예산 부족으로 해서 보조금 수령 요건이 이제 대폭 지금 강화되는 양상이고요. 요런 리튬의 이제 원자 이제 가격
가격도 좀 이제 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 둘러싼 뭐 그 종목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환경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인버스 ETF도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주에 사실 그 KB 자산운용이 지난 12일 날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그 인버스 ETF를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서부터 8월서부터도 많이 이제 보도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하면서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수치가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저도 이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요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기업의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데 상장 이후 저 이틀간의 거래 대금이 일평균 700억 원 이상 되면서 상당한 흥행을 좀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 그 구성 종목을 보면은요,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그룹 관련주, 뭐 배터리 셀 3사 등 주요 그 2차 전지주가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2차 전지주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요런 인버스 ETF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커뮤니티나 그런 데 가서 뭐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또 이렇게 그 투자자분들의 또 분개하는 그런 좀 사실 뭐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저 하나증권 뭐 주식계좌를 이제 뭐 이제 없애자, 해지하자 그런 운동도 지금 제안이 나올 정도로 그 2차 전지 갖고 계신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저 반감은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러면 2차 전지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이번 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미국 CPI가 이제 수요일 밤에 나올 때 저도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 이제 키움 증권에서 이제 제일 먼저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향후 증시를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21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3시에 그 FOMC 이제 정례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관망세나 박스권 장세가 쭉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뭐 매크로 환경이나 뭐 코스피 뭐의 추세나 그런 것도 보시겠지만 그 코스닥의 테마주의 변동성을 국내 투자자들은 주목해서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이제 관련 테마주가 바로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급등락에 대해서는 좀 그런 좀 상황이나 우려가 있으니까 주시해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이제 90만 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또 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뭐 2차 전지 상황이 계속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왔고요. 좀 그 실제적으로 요건 증권가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그리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한 이제 자산운용 이제 관계자 익명의 좀 관계자의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성장성 자체는 좀 유효하다 인정한다. 근데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오른 거는 사실 그만큼 성장세를 그 반영한 것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뭐 이상 과열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만큼 당분간 조정이 일어나는 거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또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의 이제 그 황세훈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서 두세 배가량 이제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 나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그런 일인 만큼 이 같은 상승세가 이제는 이제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증권가 이제 코멘트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하면은 2차 전지의 주가에 대해서는
아, 예전만큼 그렇게 과연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대비 좀 크게 떨어진 탓이고 말씀처럼 워낙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리는 쪽을 더 전망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 그 에피소드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그 에피소드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이제 어제 가면서도 기자들이 이제 궁금한 게 여러 이제 또 사안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거는 기자분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그 강연에서 이제 박순혁 작가가 이제 그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추석 전 그러니까 26일, 27일에 그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1억 한 1천만 원 정도 2차 전지 매수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종목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다시 이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고평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올해 이제 그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순혁 장가가 이제 매수에 좀 나섰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때 이데일리 TV에서도 와서도 얘기를 한 게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발주에서 납품까지 3년을 미리 이제 그 미래가 이제 정해진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당겨서 보면 지금 이미 그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해도 다시 또 이제 오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번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요번에 또 연휴가 길고 또 사실 뭐 여론에 많이 또 영향을 끼치는 또 추석 시즌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한 1억 원 정도 이제 매수에 나서기로 해서요. 다시 한번 좀 증권가와 또 박순혁 작가의 또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게 좀 어떻게 갈지 좀 그것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굿모닝 세븐 끝나고 굿모닝 에잇에 좀 이따가 출연을 하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